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조지아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점들에 대해서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모든 게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생활하다 보면 또 다양한 불편한 점들, 뭐 단점이라기보다 불편한 점,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아의 그 정치가 어떤지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지아는 2012년 투표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지금의 이제 여당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총선이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조지아에서는 이제 대통령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완벽한 총리제로 바뀌면서 어저께 있었던 지자제 선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제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하는 데 있어서 선거와 그 다음에 당을 선호하는 거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지아 여당이 조지아 드림당이라고 합니다. 이 카로툴리 오치네바 이러는데, 조지아의 꿈당, GD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조지아 드림당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45% 이상을 못 받았으면, 투표, 먼저 그 총선이 있었을 때, 부정선거다라고 그래서 여기 데모하고 막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45%를 못 넘으면 그 총선 했던, 그거를 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야당에서 공약을 했었고, 또 그걸 또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뭐40% 이상, 45% 이상 받아서 그 문제는 일단 없어졌고, 조지아에는 이제 결선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 가져야만, 예를 들어서 티빌리시 시장이라든지 지방자치제 자치단체장들이 되는데, 지금 그 50%를 다못 받았습니다. 여당과 야당과 다 합쳐서 대부분 뭐 40몇 프로, 그러니까 조지아 드림당이 40몇 프로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미하일 사카시빌리라는 2004년 조지아 그 장미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미하일 사카시빌리라는 대통령이 2012년까지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에서 져서 그 대통령의 50%가량이 다 감옥소에 갔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갔고, 부정부패 뭐 이런 문제로, 그리고 50%, 그러니까 샤카시빌리를 비롯해서 약 50%또그 측근들은 우크라이나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샤카시빌리가 9월 중순 이후에 조지아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내에서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카시빌리가 사실 들어온다고는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투표했을 때마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요번에 들어와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유는 부정부패, 비리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하면서 뭐 몇천억을 부정축제한 거, 그리고 뭐 국회의사당을 지면서 또 축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샤카시빌리가 정권을 잡을 당시에 혼자 잡은 게 아니라, 지바디아, 메랍 지바디아라는, 총리와 같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총리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암살했다.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잡혀서 현재,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뭐 데모를 한다, 만다 얘기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샤카시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지아 사람들 뭐 대부분 50% 이상 기업인들은 무조건 샤카시빌리를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부정부패, 그러니까 이 압력을 넣어서 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케이블 이런, 그러니까 파이프 라인이 지나가죠. BTC 라인하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케이블 라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샤카시빌리가 대통령 나올 때그 친구한테 100만 불을 내놓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100만 불이 없고, 뭐 자기는 30만 불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럼 너 700만 불을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00만 불을 주고, 그 사람 차이 떨어졌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뭐 구속을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 대부분은 현재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샤카시빌리 이후에 지금 조지한테 림당을 하면서 많이 경제적으로도 외국인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근데 조지아 사람들은 대부분 야당을 좋아합니다. 성향 자체가 뭐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너희들 이제 많이 했다. 그래서 여당보다는 야당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또 조지아 드림당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현재 여당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야당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여당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이 형제 간에도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싸우고 말을 안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조지아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대세는 조지아 드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조지아 이제 총리는 다수 그러니까 50% 이상의 과반수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데서 총리를 임의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슷하죠. 내각제 체제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돼서 지금 현재는 조지아는 다 조지아 드림당 위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리했던 총리가 지금 이라클리 가리바시빌리라는 사람이 다시 총리가 돼서 지금 총리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불안정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그 작은 나라들이 정치에 의해서 많이 나라가 좌우되는데 조지아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뭐 한국 기업들과 이제 큰 기업들이 와서 계약하고 이래서 진행했던 것들이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돼서 그러지 정권에 의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진행된 건 없습니다. 먼저 이제 장점에 의해서 이제 잠깐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정치가. 그리고 뭐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 그냥 우리 생활하는데 뭐 장기 여기서 뭐 오래 살아도 큰 정치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물론 이제 데모라든지 이런 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비폭력입니다. 그래서 뭐좀 심하게 해도 연설 위주로 하지 뭐막 험하게 하지는 않고 또 단속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험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간 장점을 한두번 정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아주 정말 큰 단점의 하나가 운전입니다. 운전. 이 사람들 전 국민이 다 초보 운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운전에 아주 진짜 개념 없이 운전을 합니다. 길 가다가 차가 주행 중인데 갑자기 차가 잘안 간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댓글 달고 이러느라고 운전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2차선입니다. 딱. 그러니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가는 차, 오는 차예요. 이게 딱 차선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마주 오는 차가 자기의 친구예요. 그럼 그 저기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조지아 사람들은 그걸 또 빵빵대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빵빵대면 조지아 얘네들이 들어 승질을 내요. 내가 내 친구 만났는데 네가 왜 빵빵대냐고. 그래서 이 운전하고 운전면허와 관련된 아주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진짜 말몰듯이 이게 이제 말머리만 들어가면 이제 다 몰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몰듯이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 잘 못하고 근데 또 과속도 많이 합니다. 과속 막 진짜 막 위험하게 과속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지아는 이 고속도로에도 속아 다닙니다. 고속도로에도. 그래서 늘 운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소라든지 뭐 이런 돼지라든지 길거리에 막 툭툭 나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 차선을 잘안 꺼놔요. 그리고 차선이 금방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창의적이냐면 1차선인 길도 3차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건너서 오는 차까지 중앙선 넘어가 가지고 다 장악을 해서 건너편에서 오는 차도 못 오게 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시로 복력 현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커브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각도가 심합니다. 거의 한 45도 이상 커브길을 꺾어서 가야 되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진입했는데 뭐 이 정도에서 커브가 그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더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히도 도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운전, 차량 이런 거 관련됐을 때 아주 좀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중앙분리선이. 그래서 중앙선이 흰색이다 보니까 저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늘 내가 혹시 일방통행길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순간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른쪽 핸들 차들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운전과 관련된 단점들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 또 조지아어만의 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어, 영어, 뭐 또 조지아어 이렇게 쓰는데, 특히 조지아, 웬만한 데는 다 조지아를 사용해야만 대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영어만 해도 뭐 어느 정도 대화는 됩니다. 근데 그래도 조지아어를 알아야만 생활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조지아식도 영어가 있습니다. 얘네들 우리 딸들이 그 자기 영어가 자꾸 이상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조지아식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도 뭐 잠깐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government 그럼 government, 뭐 guarantee 그럼 guarantee,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영어들 표현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영어식 표현. 그래서 이거를 조지아 사람들도 조글리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콩글리시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도 조글리시라고 그러는데 조글리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정도는 조지아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어는 어느 정도 통한 대화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툼이라든지 시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화를 되지만, 특히 공무원을 만나서 업무를 본다, 뭐 대사관 현지 뭐 조지아 대사관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갈 땐 러시아어를 하면 이 사람들이 대답 안 해줍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가급적 영어로 상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통역을 통해서 하든지 조지아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품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한국보다 싸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 들어오는 공산품은 한국보다는 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에코 신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의류 중에 뭐 마스모토 듀티나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그 다음에 자라, 망고, 이런 거는 한국보다 가격은 싸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품들은 많지 않고, 그 다음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거의 한국하고 같습니다. 핸드폰 요금,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심카드를 사고 통신사는 자기가 고르는 거, 통신사는 고르고 핸드폰을 산 뒤에 심카드를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서도 핸드폰을 문화로도 하지만 대부분 기기만 사고, 그리고 심카드는 그냥 사용하던 걸 띄워서 사용합니다. 근데 핸드폰 나올 때 가격을 보면 한국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편한 거는 이제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유사한 가격인데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 부품들도 그렇고 스포츠용품도 그렇고 다양하게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에서 어려운 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물품은 뭐 어느 정도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진짜 한국 물품, 한국 물품을 파는 마트가 이제 한국 마트가 없죠. 그래서 뭐 다양한 한국 물품을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식자재들은 어느 정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한국 뭐 슈퍼마켓 대부분 다 많이 나눠 있지만 조지아,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또 아르메니아도 한국 물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드림마켓이 마트라고 한국 물품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문을 닫았고, 그래서 다양한 한국 물품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철 과일만 주로 하고 냉장 냉동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채소값들, 그러니까 오이, 토마토 이런 가격들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드실 수 있는 과일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학비가 많이 비쌉니다. 국제학교.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조지아 국제학교 지금 있는 게 이제 뉴스쿨, 그러니까 IB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이제 하나 딱 있습니다. 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고, 티빌리시. 바투미에는 아예 인터내셔널 학교가 없습니다. 바투미에 인터내셔널 학교를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투미에 인터내셔널 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바투미에 무슨 유학을 한다든지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 네, 불가능합니다. 쿠타이시 불가능합니다. 트빌리시 외에는 인터내셔널 스쿨이 없습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하는 뉴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들이 브리티시 스쿨, 그 다음에 벅스우드, 그 다음에 유로피안 스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쿨가 있고 QSI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QSI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QSI는 주로 미 대사관 직원들이 있는 숙소 옆에 있는데 거기는 주로 대사관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뭐 우리 같이 기업인들이라든지 또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애들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브리티시 스쿨을 보내게 되는데 브리티시 스쿨의 문제는 미국 학제와 영국 학제가 틀리죠. 그래서 학제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발음도 역시 또 브리티시 발음과 잉글리시 발음이 틀리고 영어 발음도 틀리고 미국 발음이 틀리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과정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식 공부를 더 원하기 때문에 미국 학제에 맞는 뉴스쿨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또 학교의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는데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고등학생 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학비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친구들이 뭐 만불 이상입니다. 만불에서 12,000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미들스쿨까지 거의 15,000불 가까이 가는데 이게 만약에 고등학생이 됐다 그러면 18,000불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러피안 스쿨이라든지 벅스우드라든지 이건 조지아 내 사립 국제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문제는 또 조지아 현지 애들이 또 너무 많아서 여기 이제 조지아도 이제 왕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도 좀 발생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는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홈스쿨링과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과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는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좀 학비는 좀 쌉니다. 뭐 한 3-4천불 하는데 거기도 역시 조지아들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학교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미국식 학제인데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나면은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케어가 잘 안 됩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되게 어려웠고요. 지금 특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10,000불씩 주면서 다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학생들이 공부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업도 제대로 잘 안 해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대료 조지아 비쌉니다. 이 조지아 현재 GMP라든지 물가 대비했을 때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70스퀘어메다 정도,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한 24평, 25평짜리 그러니까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 좀 살만하다, 새 아파트 그러면 거의 700불, 뭐 500불 이상 줘야 됩니다.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올드 주택 같은 경우는 500불 미만 때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살만하게 좀 깨끗한 아파트들은 한 700불 이상 줘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이 약 한 18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데 한국가하고 틀립니다. 180스퀘어미터라도 여기 한 30스퀘어미터 정도는 이 발코니입니다. 쓸 수 없는 면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1000불이었다가 이제 800불대로 저희가 이제 내려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나면서 여기 한인들 거주하던 한인분들이 대부분 가격을 많이 내쳤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도 역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 새 아파트들 최근에 건축하고 있는 새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다 임대가가 고가입니다. 많이 올랐고요 임대료가. 그리고 또 아파트 수준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 수시로 고장나고 수시로 망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 자체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자보수 아예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산다 그럼 사는 순간 다부터 제가 자기가 책임입니다. 건설회사가 뭐 고장났다 그래서 고쳐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했을 때 지금 최근에는 뭐 그린 프레임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블랙 프레임이라고
이제 화이트 프레임, 그린 프레임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검정 마감, 흰 마감, 그린색 마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블랙 프레임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가를 쌉니다. 블랙 프레임 같은 경우 600불에서 뭐 한 800불 스퀘어미터다. 그러면 600불이면 36 38인가요? 예. 뭐 거의 한 2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바투미 같은 경우에 뭐 500불 미만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1스퀘어미터 그러니까 1평에 150만 원에 200만 원에 샀다. 근데 여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 여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그 집 인테리어 하라 그러면 자기 시골에 있는 그 자기 조카에 데려다가 그냥 대충 합니다. 대충. 그리고 여기서 잡니다. 다. 그냥 숙소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빨리 공사 안 끝냅니다. 막 진짜 1년, 2년 막 아주 시간 끌고요. 그리고 자기 돈 더 주는 사람 생겼다면 거기 가서 일하고 여긴 가끔 가서 일하고 그게 한국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 하겠다. 이거는 아주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냥 진짜 흰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속 다 문드러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감 수준도 한국에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 조지아 사람 그리고 이제 핑계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진짜 직원들 늦게 출근하면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러면 뭐 지하철이 빵꾸 났다. 아주 그냥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어보면 빵꾸 난데 또 빵꾸 났다. 뭐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대로 아주 거짓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계. 뭐 자기가 본인의 I am sorry.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혹시 써서 쓴다. 내가 주재원이다. 뭐 이랬을 경우에 또는 사업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 안 지킵니다. 조지아 타임이라 그러는데 기본 1시간 늦는 거. 이제 출발했다. 이러면 집에서 아직 출발 안 한 겁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약속할 경우에 늦는 게 기본 1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여기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남자 변호사들이요. 기본 1시간 늦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약속 안 지킨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일처리 아주 진짜 느긋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또 자기가 급하면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통제한다든지 또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임대료 비쌉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쌉니다. 반면에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시장 자체가 인구 350만에 물건 제가 지금 그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장기간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뭐 단기 내에 어떤 매출을 올리겠다 뭘 하겠다 절대 사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는 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도 조지아는 어렵습니다. 일단 한인이 기본적으로 티빌리시에 한 5-60명 그 다음에 이제 마르네울리라 그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한 40명, 4-50명 그리고 이제 바투미에 또 한 10명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다 해서 150명, 뭐 많을 때도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또 코로나로 해서 한국인이 오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식당을 한다든지 또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업이 되려면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 게스트하우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돈 번 사람들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해서 돈 번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업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조지아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K-워터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서 뭐 이제 더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몇몇 기업들이 진출해 보기 위해서 왔지만 다 성공하지 못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여기 와서 뭐 사업을 하겠다. 예,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특별한 뭐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조지아의 좋은 뭐 농산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조지아스 내추럴이라고 올가닉 그 주스라든지 천연 액즙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이제 한국으로 가져가서 판다든지 또는 뭐
여기서 이제 와인을 또 수입해서 파신다든지, 저 역시 한인들을, 여기에 있는 현지 한인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여행사를 하고 가이드를 하지, 여기서 하는 거로는 돈이 안 됩니다. 꿀도 역시 제가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저희 그 꿀들인데, 꿀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지 저는 현지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은 현지에서 제 제품을 팔게 되면 현지인보다 가격이 비싸져야 되거든요. 왜? 저희는 좀 뭐 박스도 더 좋은 걸 써야 되고, 라벨 뭐 스티커도 더 좋게 만들고, 병도 또 따로 수입해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은 뭐 사실 그냥 재활용병 같은데 담아서 판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단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여기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주 한정적이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너무 적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상상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저 짭짭하게 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는 분양까지 그게 어떻게 임대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임대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하면서 여기 이제 쇼핑몰 갤러리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시티몰, 그 다음에 티빌리시몰, 그 다음에 이스트포인트, 이렇게 이제 한 네다섯 군데 저희가 협의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1스퀘어메다가 200에서 300불입니다 그러니까 1스퀘어메다는 0.3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이 1000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00불, 1000불 납니다 금액. 물론 큰 면적을 쓸 경우는 틀려지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평을 쓴다 그러면 한 뭐 그럴 경우에 임대료는 더 다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면적들 이런 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화장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기 위해서 해서, 지금은 이제 물론 저희가 화장품 대형 화장품 가게하고 이런 데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판매는 직접 저희가 팔지는 않고 다 매장들에 줘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참 이게 궁금한데, 저희 홈페이지에 한 달에 5,000명 이상씩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오는데, 구매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인구가 일단 작고, 상가 임대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경우 이 스퀘어메다당 월 거의 25불에서 30불입니다. 그럼 이거는 30불이라는 뜻은 스퀘어메다당 100불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평에 100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10평을 얻으면 1000불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좀 괜찮은 자리에. 그러면 상가 임대료는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소액 투자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만 불 정도 있는데 이걸로 뭐 사업을 해볼까? 네, 사업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비싼 임대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0 스퀘어메다 이런 게 만 불이거든요 임대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아니 못 냅니다. 그래서 다 문 닫습니다. 그럼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예, 그 사람들은 주인입니다. 주인들이 자기가 그냥 임대 안 나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임대료 깎아주냐? 절대 안 깎아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딜은 우리랑 생각하는 방식과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임대 안 나가니까 차라리 싸게 주고, 하다가 올리지. 예,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올드타운, 나리칼리아 성이 있고, 유황오천이 있는데,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샵 겸, 사무실 겸, 뭐 저희 이제 여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여행객들이 다시 올 거라 생각을 하고, 몇 군데, 한 네다섯 군데를 만났는데요. 처음에 얘기 왔을 때와 완전히 틀려집니다. 처음에는 뭐 한 800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우리 이제 왜냐면 또 일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그럼 5년 계약을 하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올해 800불, 내년에 1500불, 그 다음에 3000불, 그래가지고 쭉 3000불을 주는 5년 계약. 이렇게 조건을 바뀝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조지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조지아 못 사는 나라니까, 한국이 우리가 이제 GNP가 뭐 몇만 불이고, 그럼 여기 사람들은 5천 불이면 우리가 그 지나가는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될 거다.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생각이고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사업도 진행을 해봤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에서 30%를 먹고 들어간다고. 졸지아 사람들은요, 기본 70%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이템, 진짜 이 사람들이 졸지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하는 아이템, 이런 거 아니고는 사업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택시 더럽습니다. 택시 운전사들 담배 핍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고요. 늘 담배 피고 있기 때문에, 이 차 안에 담배가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볼트하고 얀덱스, 이런 택시 웹들이 나오면서 그거 컴플레인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씩 나아졌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세우는 택시들은, 이 영감님들 특히 어르신들은요, 하얀 택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얀색 택시만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택시고, 일반은 손님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된 차들 다 하얀색으로 칠해서 택시들을 운영하시는데, 차도 더럽고, 그리고 이 사람들 배가 많이 나가가지고요, 이 운전석 자리를 뒤에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앉을 데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택시, 이제, 뭐, 요금은 싸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금 똑같습니다. 택시비가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 제그리들에서는 이제 가스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 오면서, 택시비가 지금 안 올랐습니다, 많이. 그런 건 어떻게 좋은데, 택시들은 상당히 더럽고 담배 많이 핀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 어마무시하게 핍니다. 애를 안고, 이렇게, 애를 여기 있잖아요. 이 엄마가 애를 이렇게 놓고 핍니다, 담배를.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실내에서, 레스토랑에서 담배를 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실내, 레스토랑을 못 갔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길거리에 또 많이 핍니다. 그리고, 1층 상권에는 발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심지에 있는 상가도 1층 상권에서만 영업이 되지 2층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1층이 너무 비싸니까 작은 1층의 지하 또는 작은 1층의 2층, 이런 식으로 얻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층은 무조건 상권 형성이 안 된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이제 음식들이 많이 짭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넣지 마라. 이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해준대요.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없는데 내가 왜 그걸 해주냐, 너를. 그러면 여기서 먹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여행사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대부분 짠 거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 그 매니저한테 얘기하는데, 매니저가 주방장한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안 합니다. 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건 자존심 상해 합니다. 이나 조지아 남자들이 아주 가오가 센 남자들이라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가면 맨날 또 짜요. 그나마 이제 막 또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음식이 많이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높습니다. 부가세 18%입니다. 18%. 이거 월드뱅크에서 35%까지 올려라. 왜? 조지아 이제 만성 적자 국가입니다. 재정이. 제가 장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없다 보니까 나라 수익이 없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수익은 해외에 있는 형제들이 보내오는 달러, 유로, 그 다음에 송유관 이런 수입 외에는 거의 달러가 들어올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IMF 기간인데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제 10월 지금 이제 2일 선거 끝났으니까 아마 달러가 지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달러하고 유로가 조금씩 오를 겁니다. 연말 되면 이 외환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달러를 모으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환율이 달러 강세로 갑니다. 물론 거의 해마다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항이 없다는 거. 직항이 없다 보니까 보통 뭐 12시간 그러니까 짧아도 아무리 짧아도 거의 뭐 한 19시간 뭐 20몇 시간씩 와야 되는 그러게 좀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인이 많지 않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 경우에 치료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이 사람과 우리나라와 치료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영어로 표현.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로 얘기해서 영어를 조지아어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얘기가 안 되니까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아파요. 예를 들어서 치과의 경우 이런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국처럼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14남의 경우도 아예 더
이 치아를 더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더 아프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둘째 딸도 한국에 가본 지가 한 10년 돼서 이제 둘이 이제 한국에 지금 현재 있고 제가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르신들한테는 여기 오셔서 살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물이 없습니다. 해산물이 있지만 다 냉동.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비싸고, 그래서 해산물이 없다는 거. 뭐 해는 뭐 당연히 없죠. 그리고, 해외 배송, 물건 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US 투 조지아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주소를 가지고 이게 물건을 받아야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못 보냅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 여기 오는 것도 EMS 프리미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또 약이라든지 식품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로 물류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다니다 보면 좀 사실은 짜증나는 게 있는데 뭐 치넬리, 치노, 치나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중국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중국 사람이냐, 너 중국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뭐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런 걸 들으면 뭐 괜히 좀 짜증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 게으르고, 남자들, 약속 안 지키고, 고집 엄청 셉니다. 고집. 아주 진짜 뭐 자존심 세고, 고집 세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뭐 얘기를 할 때 큰 소리 치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 사람. 그리고 조지아 남자들의 또 좋은 점은 내가 부탁하고 의뢰를 하면 그나마 난데 뭐 내가 확 뭐 야단친다든지 뭐라 큰 소리 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들 자존심만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게 조지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대중교통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 장기 거주를 한다면 차를 사야 된다. 운전을 그냥 천천히 하고 다닌다 생각하고 조지아 사람들한테 다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운전을 해야지 외곽에 나가는 거는 한국처럼 시외버스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단점이 또 차량 수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차량 수리하려면 아주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동네에 살면 사방 100m 이내에 있는 모든 조지아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차들이 친해지면 동코로 옵니다, 동코로. 동코 달라고 수시로 얘기하고.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잘 꺼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휴가철, 그리고 또, 뭐, 연말, 이렇게 되면 동코로 오거든요. 그거 휴가 보내고 이러려고. 그래서 조지아 애들은 그래요. 그리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꺼주냐고. 그래서 요즘은 얘네들이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쓴 돈이나 동구로 와서 빌려준 돈이나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뭐 현지 애들 이렇게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는 돈 많이 끄고요. 우리 저 진짜 직원 남자 직원들 그 저희가 이제 기사들 아웃소싱하고 이랬을 때는요 맨날 그냥 갑을 해달라고 그러고요. 갑을 해고 가가지고 뭐하냐 신발 한 10켤레 사고 지금 뭐 신발 사고 싶었었는데 못 샀다고 그리고 월급 그 다음날 없어요. 그리고 또 가봐라고 그리고 또 뭐했냐 그러면 또 가서 또 술 먹고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제 골프용품이 거의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티빌리시 힐이라고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골프장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 거기 외에는 이제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래서 제가 비싼 차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비싼 차는 안 팔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 불짜리를 사서 내가 뭐 한 2년 타고 뭐 7, 8천 불에 판다. 이러면 뭐 아 그래 3천 불어치 탔다. 물론 이제 만 불에 다시 팔면 좋지만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진짜 2만 불짜리를 샀다, 3만 불짜리를 샀을 경우에 만 불, 만 5천 불에 팔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건은 사기는 쉽지만 되팔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조지아도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보험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지아에서 살아가는데 만약 내가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여행으로 와서 잠깐 있고 또 이제 한국도 들어가고 여기서 돈벌이 안 하고 이런다 그러면 조지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저야 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만 스트레스도 물론 많죠. 사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활만 놓고 봤을 때 사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오신 분들
여행의 최고 좋고 일단 그리고 삶을 그냥 산다. 뭐 꼭 굳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산다. 그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문화를 모르면 무조건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여기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었던 경험도 있고 뭐 소소하게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살아보기 뭐 이런 거로 괜찮지 조지에 와서 이민을 해서 내가 무슨 뭐 어떤 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혹시 한인들이 많아져서 한 뭐 3-4천 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사업해도 되겠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물론 이제 저도 뭐 이제 장기적으로 뭐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혹시 진짜 기회가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꿈의 하나는 제가 이제 건설업에 있었고 개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진짜 한인 타운을 만들어보는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땅들도 알아보고 있지만 뭐 그게 워낙 이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라서 그래서 한인 그런 타운이 생긴다. 그렇다면 뭐 분양 받아놓고 그거는 이제 제 이제 계획은 이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임대 관리를 다 해주고 본인이 필요했을 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가면 관리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 저의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제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걸 진짜 다 열정적으로 털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은 조지아의 한인타운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꿈입니다. 근데 조지아에서의 사업은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그 뒤로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하면 어떠냐? 뭐 조금 투자하고 하면 어떠냐? 예, 일단 안 됩니다. 왜? 은행 금리가 세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12%인데 12% 이상 남모야만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조지아 사람들을 다루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고 살아보는 건 좋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안 맞는 나라다. 그래서 여행하고 좋고 1년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그 다음에 살면서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난 돈벌이 필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전세금의 일부 아니면 내 아파트의 일부를 여기다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도 받고 아니면 뭐 달러가 좋을 때는 라리로 바꿨다가 또 다시 달러가 떨어지면 다시 달러를 사고 이런 걸 해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산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유럽 같은데 한국에서 유럽 가려면 시간 오래 걸리지만 여기서 뭐 3시간, 4시간이면 다 가니까 여기서 유럽 여행 다닐란다. 이러는 분들에게는 조지아가 좋지만 그게 아닌 분들에게는 조지아는 안 맞는 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나중에 어떤 진짜 한국인들이 많아진 다음에 그때 가서 사업과 이민을 생각하시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조지아는 한인들이 와서 사업하고 이런 거에는 안 맞다. 제가 자꾸 너무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산다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 현지 애들하고 그냥 만나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비즈니스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다 보니까 길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자세한 정보들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조지아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